그림을 그려온 걸 보니 몸 상태가 웬만한가 보구나. 그렇게 속으로 안도하실지 모른다. 아빠를 위해서 이런 적이 과연 있었나?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제였을까? 내가 아빠 마음을 다해서 막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게 특별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림을 전해드리려고 한다.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려는 어머니. 만들었잖아. 숟가락만 들면 되게 음식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다. 한 게 아무것도 없다시면서 언제나 건강에 좋은 것들로 한상 가득 차리신다. 그냥 찰끔만 그럴게. 우리는 들기름을.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을 텐데. 아버님 알고 계세요? 모르고 계실 거예요. 놀라실 것 같은데. 아버지. 뭐예요? 제가 드리는 선물이. 아 그래? 아이고. 이야. 아빠가 옛날에 그 했던 말 기억나세요? 그렇지. 내가 미술대학을 보내면서 엄마 아버지 초상 하나 먹고 있냐. 뜻밖의 선물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신다. 아 이거 그렸구나. 이야 멋있다 야. 네가 저기서 조금 들고 있어. 가깝게 봐서 그런지. 너무 가까이서 그래서.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금 닮았어. 조금밖에 안 닮았어. 아빠. 조금 닮았어. 여기서 보니까 민기는 아주 저 아들이라고 잘 그려놓고 아버지는 안 닮게 조금 안 닮았어 저거 보니까. 아버지 방에다 갖다 놔. 아버지 방에다 걸어야지. 아버지가 얼굴은 조금. 그렇지. 못생겼네. 그래도 야 너는 항암을 해도 머리가 안 빠지는 게 참 다행이다. 아유 그전에 체내 많이 빠졌어. 근데 항암 맞으면 목도리가 변하잖아. 요 전 약이 그랬는데 지금 약은 안 그래요. 아 그래? 지금 약은 그러진 않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가 이겨내서 아버지 엄마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. 대신 아파질 수도 없고. 안 되죠. 한시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실 부모님.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. 그 엄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지. 근데 아유, 잘 이겨낼 줄 엄마는 믿어. 응? 그러니까는 먹는 것도 잘 좀 신경 써서 먹고 운동도 좀 잘하고, 응? 그래. 그리고 애미가 좀 허리 낸 대로 잘 가려먹고, 응? 애미. 애미 신경 쓰게 하지 마. 애미 허리 낸 대로 하니까 제일 좋아하나, 제가. 그럼. 뭐든지 빨리 하겠지. 자식 비 맞는 것도 싫은 게 부모 마음인데.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뎌내야 한다. 병원에 가는 날이다. 신장 기능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이 된 것 같다. 괜찮다가도 병원에만 오면 없던 증상이 하나 둘 생길 때가 있다.
눈도 중요하다고. 피곤해 보여. 눈도 중요하다고. 지금 안 좋은 거지. 아니 여기가 안 좋았다. 명치 아래 여기가 아픈 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죠?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스크라네.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? 성아 씨 바짝 긴장한다.